기도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으로 내가 너희에게 건강을 되돌려주고 너의 상처를 고쳐주리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들 환경이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 환경 속에서 건강을 잃은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가 무너져서 그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는 영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 속에서 그 관계가 깨져서 또 주고받는 상처 속에서 그 상처가 아물지 않아서 고쳐지지 않아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건강도 모든 기륭화복은 당신께서 주관하십니다. 아버지, 저희 가정 안에 또 많은 영혼들 안에 당신의 치유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위로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당신의 사랑과 격려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당신의 따뜻한 손의 온기로 우리가 회복되고 치유받고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기도 어머니와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빈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드립시다. 네, 찬미 예수님 네, 반갑습니다. 아, 찬양이 참 은혜롭네요. 네. 루멘은 카인은 없고 루멘은 디온만 참 은혜롭네요. 참 찬양이 없었으면 이 세상이 너무 삭막했을 것 같아. 정말 그 음표가 있잖아요. 음표가 도레미파솔라 시도까지 있잖아요. 근데 그 음표가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 많은 음악들을 만들어낸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또 그것을 또 이렇게 음표에 따라서 노래를 부르는 또 찬양의 사역자들도 참 대단한 것 같고 정말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촉촉히 적셔주고 또 주님과의 어떤 관계를 이렇게 회복시켜주는 너무 은혜로운 것 같아요. 찬양은 그래서 정말 자주자주 들어야 되는데 찬양을 자주자주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할 때가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 마태복음도 거의 끝났고 마르코복음도 이제 거의 끝나가고 다음에는 이제 루카복음 이제 들어가요. 그래서 마태복음하고 마르코복음 그거 이제 사생애, 짜투리 공생애, 또 뭐 갈릴레아 전도에서 정상적인 공생애 이렇게 쭉 있었잖아요. 여러 가지 그 어떤 패러다임으로 해가지고 우리 PPT 많이 봤잖아 그 도표들. 그래서 그거를 한번 마무리로 정리를 하고 오늘 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르코복음 7장하고 8장에 나오는 쌍둥이 기적사와 그거 이제 서로 같이 보면서 어떤 부분에서 같아서 쌍둥이라고 했는지 그거 보면서 또 이제 마무리 레마 치유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마태하고 마르코 사생애가 마태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사생애 있었죠. 1장 2장에 쫙 나오죠. 그 마르코는 사생애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네,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공생애 전 단계라고 짜투리 공생애가 있죠.
본격적인 공생에 들어가기 전에 세례받고 금식하시고 하는 짜투리 공생에 마태복음에는 3장 4장에 나와요. 그리고 이제 마르코복음은 사생애가 없기 때문에 1장에 바로 짜투리 공생에 세례받으시는 내용 나오고 뭐 세례자 요한이 설교하는 내용 그런 거 나오죠. 그리고 이제 갈릴레아 전도부터 이제 정상적인 공생애가 되는 거죠. 이제 4장부터 18장까지 이어지죠. 4장 이제 12절 그쯤에 이제 시작될 거예요. 그리고 마르코 복음은 이제 1장. 1장에 이제 짜투리 공생애와 함께 또 이렇게 정상적인 공생애가 1장에서부터 이제 시작돼요. 9장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페레아 사역이 있었죠. 그 다음에 페레아 사역. 19장부터 20장까지가 이제 페레아 사역이죠. 마르코 복음은 10장 한 장에 이제 다 나와요. 그래서 페레아는 성경에는 페레아라고는 이제 나오지 않아요. 페레아 지역은 있어요. 이제 갈릴레아, 다음 이제 요르단 쫙 흐르고 사해 동쪽에 페레아 지역이 있어요. 사해 옆에 이렇게 기다하게 붙어 있죠. 근데 성경에는 페레아라는 그 말은 안 나오고 요르단 건너편 그렇게 표시돼 있어. 요르단 건너편 이렇게 표현한 부분이 바로 페레아 지역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페레아 지역에서 70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제자들이 있었죠. 12 제자도 있었고 빅3도 있었고 베드로 사고바 요한 빅3도 있었고 12 제자들이 있었고 또 70인 제자 있었고 또 많은 군중들이 또 따라다녔죠. 그 70인 제자들이 활동했던 어떤 베이스 캠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페레아 지역은. 그래서 70인 제자 중에 사도 바오로가 이제 그 구장에 사도행전 구장에 보면은 다마스쿠스로 그리스도인들 잡으러 가다가 주님 부활하신 주님 만나가지고 눈이 멀잖아요. 그래서 눈이 멀었을 때 누가 안수했을까요? 하나니아스라는 사람이 이제 안수를 하죠. 안수해가지고 이제 비닐도 벗겨지고 그러는데 이 하나니아스라는 사람이 70인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전승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사역 있죠. 예루살렘 입성과 사역. 여기는 이제 마태였어요. 마태, 마르코. 입성이 이제 21장에서 23장까지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또 예루살렘 안에서 이제 사역하시는 내용이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마르코 복음은 11장에서 12장 나오고. 그 이제 재림 설교 있었죠. 재림 설교는 이제 24장에서 25장. 그다음에 마르코 복음은 13장에 한 장에 다 나오죠. 그다음에 이제 최후 만찬은 이제 26장에 나오고 여기서 이제 15장에 나오고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사명 주는 내용도 나오죠. 이제 28장에 나오죠. 그다음에 이제 16장에 이렇게 좀 이제 정리를 이제 해봤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배운 거를 딱 이제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마르코복음 7장, 8장 한번 가겠습니다. 가셨죠? 마르코복음 8장, 7장, 7장, 8장. 7장 마르코복음 7장에 이제 31절에서 37절까지가 이제 어떤 기적사화예요. 그래서 귀 먹고 말 더듬는 이를 고치시다 이렇게 나오죠. 그 옆에 보면은 보통 다른 게 그 타픽을 보면은 뭐 마태복음 뭐 몇 장 하고 그 나오는데 아무것도 없지요. 그래서 이거는 마르코 복음에만 나오는 특수 사료죠. 예. 특수 사료. 그래서 귀 먹고 말 더듬는 이를 고치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8장으로 이제 넘겨보세요. 8장 22절 보면은 타픽이 또 벳사이다의 눈먼이를 고치시다. 벳사이다 소경 고치는 내용이에요. 여기도 옆에 보면 뭐가 없지요. 이것도 마르코 복음만 나오는 마르코
않고 보급에만 나오는 특수사료, 특수사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장하고 8장이 이제 다 마르코 복음의 기적사화 중에 많은 기적사화가 나오는데 기적사화 중에 여기만 나오는 특수사료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내용을 이따 이제 자세히 보겠는데 내용이 비슷비슷한 부분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두 기적사화는 쌍둥이, 쌍둥이라고 봐요. 쌍둥이 기적사화라고 해요. 그래서 뭐 논문 같은 데서 이제 마르코 복음의 쌍둥이, 쌍둥이 기적사화가 뭐냐 하면 이걸 잡아요. 7장, 8장을 말합니다. 논문에서도 많은 논문들이 나와 있어요. 이걸 가지고 많은 논문들을 이제 썼죠, 학자들이. 그래서 이제 하나 요 7장에는 이제 에파타. 에파타 열려라 그런 뜻이죠. 많이 들어보셨죠? 에파타. 막 성가 노래도 있잖아, 에파타. 그리고 또 하나 8장은 벳사이다. 벳사이다에서 소경 고치는 거. 그래서 에파타는 7장이고 벳사이다는 8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참 우리가 외우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잘 안 외워져요. 예. 그게 그거 같고 저게 이거 같고 다 비슷비슷하고 또 장절 특히 잘 안 외워지잖아요. 뭐 특별한 거 빼고는.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있잖아요. 마르코 복음의 좀 특수한 어떤 기적사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 이제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에파타는 7장이라고 했잖아요. 에파타. 에파타사가. 에파타. 그리고 벳사이다. 8장은 벳사이다 소경 사건. 요건 77로 외우시고 요건 88로 외우셔. 77하고 88하다. 원래 77하다는 말이 우리 좀 그런 사람 보고 77치 못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77하다는 말이 원래 좀 뭐 깨끗하고 단정하고 야물딱진 거를 77하다 그래 사실은. 그러니까 좋은 말이야, 좋은 말. 그래서 에파타 그 귀 열리고 입, 혀 이제 묶인 혀가 풀리는 게 에파타 사건인데 이건 칠칠하다. 그리고 벳사이다 성경 팔팔하다. 칠칠팔팔로 외우시면 안 잊어버리실 것 같아. 그래서 에파타 기적사화는 이제 귀가 먹인 귀 먹은 사람. 그다음에 말을 이제 혀가 이제 굳어가지고 말을 못하는 사람을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귀와 입이 막힌 거 에파타 그 어떤 그 환자 병자는. 그리고 벳사이다는 이제 소경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을 이제 고치는 내용이죠. 그래서 요 둘을 이제 보면은 눈, 입, 귀, 코만 빠졌어. 코만. 그래서 오간이 거의 이제 막혔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를 이제 치유하는 그런 이제 내용이에요. 우리 이제 한번 그런 어떤 소경 뭐 이렇게 또 뭐 귀 안 들리는 거, 혀 뭐 이런 내용 있으니까 우리 23장으로 한번 연결 좀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성경에 또 이렇게 실제 눈은 떠 있지만 영적 눈이 닫혀 있는 그 사람들이 또 있어요. 있어.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한번 가보세요. 아셨어요? 그 16절 보면은 마태복음 23장 16절 보면 요 23장은 이제 일곱 가지 불행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율법 학자들 바리사이들을 이제 꾸짖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6절 보면은 이제 세 번째 불행 이제 선포인데 거기 보면은 불행하여라 너희 눈먼 인도자들아. 그렇게 나오죠. 율법 학자들 바리사이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진짜 눈이 멀었을까요? 아니죠. 눈은 뜨고 있어. 육적인 눈은. 그렇지만 영적인 눈이 닫혀 있다는 걸 말해요. 그래서 율법 학자들, 바리사이들, 또 원로들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예수님 막 따라다니고 또 밑에 있는 바리사이들 시켜서 또 이제 뭐 예수님 막 뭐 잘못하는 거 없나 알아보라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율법 학자들, 바리사이들, 원로들 이들이 산헤드린 들어보셨죠? 유다인들의 최고 의회인 산헤드린을 구성하는 어떤 세 개의 계층이었어요. 율법학자, 바리사이들, 원로들이. 그래서 그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불행을 선언하는 거예요. 일곱 가지 불행을. 위선자들아, 이렇게 눈먼 자들아. 굉장히 위선자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보면은.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불행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노의 천둥이라고도 해요. 이 일곱 가지 불행 선언은 예수님의 진노의 천둥. 예수님의 진노의 천둥.
그 율법 학자들 바리사이들을 꾸짖으실 때 이렇게 너희 눈먼 인도자들아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실제 소경이 아니라 영적인 소경이라는 거죠. 영적인 영안이 닫혀 있구나. 너희들은 보이는 세계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나왔다는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고 믿지도 않고 그렇구나. 영적 소경들이구나. 눈뜬 영적 소경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11장, 11장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그 세례자 요한의 그 질문이 나오죠.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세요 설교가 아니고 세요 질문 이렇게 나오잖아요. 11장. 마태복음 11장 그 2절 보면은 세례자 요한의 질문에 답변하시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이제 사람을 시켜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3절까지. 그런데 요한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감옥에서 전해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오실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세례자 요한이 이제 예수님께 이제 질문, 제자들을 시켜서 질문하는 내용인데, 세례자 요한,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닦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 소리라는 그런 어떤 닉네임도 가진 세례자 요한도 잠깐 어둠이 드니까, 의심의 어둠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정말 당신 메시아 맞습니까? 세리들과 어울려 다니고 또 창녀들과 어울려 다니고 또 뭐 소문에는 술보다 먹보다 그렇게 소문도 들리는데,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메시아하고는 전혀 다른 분인데 정말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또 뭐 미쳤다는 소리도 들리고 베엘제불 들렸다는 소리도 들리고 그런데 정말 메시아가 맞냐고 정말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순간에 이제 불신의 어둠이 다 들어온 거죠. 그래서 목에 갇힌 상태에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그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읽어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요한에게 가서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전하여라. 눈먼 이들이 보고 다리 저는 이들이 제대로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깨끗해지고 귀 먹은 이들이 들으며 죽은 이들이 되살아나고 가난한 이들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이는 행복하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마 우리 이제 이 내용을 좀 우리가 묵상해 보면은 정말 복음은 그냥 이렇게 육적인 귀, 이 소리로 듣는 것이 아니다. 정말 뭐 기청이 기청, 고막 이게 망가지면 못 듣는 것이고 이게 건강하면 듣는 거 그런 어떤 육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거. 복음이 우리 귀에 들린다는 것은 영적으로 귀가 열려야 복음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영적으로 귀가 다 열리신 분들이야. 복받으신 분들이야. 아멘. 복받으신 분들이에요. 예. 말씀이 들어온다는 것은 아무나 이 말씀이 들리는 게 아니거든요. 예. 주님의 은혜와 치유와 귀로 그냥 뻥 뚫어주시는 그런 치유의 은혜가 있어야 들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도 옛날에 뭐 여기 오기 전에 요 공동체 와서 훈련 받기 전에는 이제 다른 공동체에 있었어요. 거기서도 한 10년이 이상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뭐 교구에서나 뭐 어느 공동체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곳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많잖아요. 우리 가톨릭에서 정통 그 성경 바른 말씀을 가르치는 장소도 많고 그런 데도 많은데 저는 그거 전혀 관심이 없었어. 전혀 관심이 없고 배울 마음도 없고 누가 가자고 하긴 하더라고. 근데 마음이 이게 동하지 않아. 동하지 않고 그래 그렇게 이제 뭐 그 봉사만 그렇게 하고 또 이렇게 이제 뭐 우리가 기도에 봉사를 했으니까 근데 거기 이제 회장님들 뭐 이렇게 강의하러 오시잖아요. 오시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체험담도 하시고 강의 이제 뭐 텍스트 잡아서 풀어서 이렇게 설명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치유 안수 하시고 뭐 보통 그런 패턴이지요. 거의 이제 3분의 2가 체험담 그런 위주로 이렇게 강의를 하셔요. 그러고 이제 그 강의하는 그 주요 내용은 제가 어느 회장님이 오셔도 주요 내용 한 가지 주제가 있더라고. 다 통합해서 정리해서 하나를 뽑아라 하면은 뭐냐면은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거. 결국은 그 메시지로 다 모아지더라고요. 모아져. 그러니까는 저는 그런 생각 한 거야.
아, 뭐 성경을 배워. 뭘 배워. 그냥 용서하고 사랑하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무지한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전혀 배울 생각도 안 하고 관심도 없었고 그랬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시간이 가고 있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여러 번 드려가지고 아시는 분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어느 날 누가 그 테이프를 하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한영님 수산나 회장님 이름 딱 써 있고 테이프 강의 이제 그 말씀 테이프를 주시더라고. 그거 이제 들어보고 은혜가 되면은 이제 강사도 이제 추천하기도 하고 초빙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보라고 누가 줬어. 근데 그거를 우리는 이제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좀 우리도 영적으로 생활을 한다 하지만 육적인 것이 뒤섞여 있어. 사실은 뒤섞여 있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들이 인간 어떤 그 한계, 어떤 그런 나약함, 부족함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아, 좀 이름이 있고 유명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그런 회장님만 모시려고 해. 사실은 나는 공동체에서 보통 그렇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아 모르는 분이고 무명. 그래서 뭐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선반 위에 올려놓은 거예요. 그냥 테이프를 안 듣고.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하느님이 때가 된 거죠. 때가 돼서 크게 눈길이 가더라고요. 가고 듣고 싶은 마음이 생겨. 이게 참 우리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하느님이 인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야 뭐든지 일이 진행된다는 거. 우리가 뭘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는 이번 제 이 말씀을 통해서도 제가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그런 이제 마음이 가고 그걸 읽고 싶은 읽는 게 아니고 듣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도 있으니까 한번 들어볼까. 그래서 이제 테이프를 딱 해서 옛날에 카세트에 됐잖아. 지금은 뭐 USB로 너무 굉장히 발전했는데 카세트에 딱 껴서 그걸 이제 딱 틀었죠. 들었더니 이제 우리 회장님 강의하시는 스타일 다 하시고 그 기도의 어떤 카리스마 다 하시죠. 기도를 하시는데 그때는 막 지금도 성령 충만하시지만 그때 더 성령 충만하셔. 아주 불덩어리 같아서. 그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진짜 어떻게 우리 카톨릭에 이런 분이 이분이 누구냐 도대체 이런 분이 계시냐. 정말 제가 너무 막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분이 어디서 강의하시나. 그 저기 삼성산 거기 상주기도원, 그 상주기도원 있죠. 그 삼성산에 거기서 일주일에 한 번씩 수요일마다 강의를 하신대요. 한 시부터 뭐 몇 시까지. 제가 원래 삼성산은 잘 안 가요. 왜 안 가냐? 교통이 너무 불편해가지고 잘 안 가는데 저는 이제 저 서울 거기 교구로 이제 다니고 했는데 근데 가고 싶어. 막 가고 싶어. 그냥 한 시간 반, 두 시간 걸려요. 인천 오기만 해요. 같은 서울인데 교통이 이렇게 막 갈아타고 뭐 하고 하다 보니까 가서 이제 2011년 1월부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1년을 꼬박 하신 거죠. 12월까지. 그래서 한다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제가. 2011년 1월 달 가가지고 수요일마다 한 번도 끝날 때까지 안 빠졌어요. 중간에 한번 여름철에 장마가 엄청 심하게 와가지고 그때는 진짜 기억에 남는 장마였어. 이 나무 뿌리가 뽑힐 정도로 태풍이 불고 폭풍이 불고. 그래 그날이 이제 회장이 강의하는 날인데 야 이런 날에도 사람들이 갈까 하는 그런 생각 들었는데 저 갔어요. 두 시간 하여튼 엄청 오래 걸려서 갔고 회장님도 시간이 오래 걸려서 도착하셨어요. 길이 막혀 있고 물이 차 있고 나무가 쓰러져서 길을 막고 있으니까 뺑뺑뺑뺑 돌아가지고 한참 뺑뺑뺑뺑 돌아가지고 이제 도착하셨고 저도 이렇게 막혀서 간 거예요. 갔는데 항상 가득 찼었어 거기 기도원에 거기 상주기도 간 사람들이 가득 평상시에 항상 가득 찼는데 그날도 온 사람들이 3분의 1은 왔더라고. 그날도 그 장마 폭풍을 뚫고 3분의 1은 와서 딱 앉아 있더라고. 그래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쭉 이제 가다 보니까 저는 이 별로 뭐 성경에 관심도 없고 배울 마음도 없고 그런 마음이었는데 참 주님이 자비를 베풀으셔 가지고 회장님 말씀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제 길을 뚫어주셨다는 거.
그 전에 미리 뚫어주신 것 같아. 이게 맞춰 있었으면 회장님 강의를 못 들었을 거 아니야. 은혜도 안 되고 하우 예리 소리를 크게 내시나 하면서 이런저런 불평만 하고 팽개치지. 아, 이 뚫어지지 않았으면 그랬을 건데 뚫어놓으셨어 주님이. 뚫어놓으셔가지고 그게 그냥 쏙쏙쏙쏙쏙 그 전날 뚫어놓으신 것 같아. 그거 이제 들린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좋다 보니까 우리 이제 거기 기도의 봉사자들도 다 가자 해가지고 삼성산 여럿이 이제 같이 이제 막 제 차 타고 막 여럿이 이제 와서 이제 말씀 듣고 또 가고 그랬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데려오면은 왜 이렇게 소리를 크게 내시냐고 너무 막 거부하는 사람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전하면은 3분의 2는 좋다 하고 3분의 1은 안 맞다 그래 칼라가 안 맞다고 그러고 힘들어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3분의 2는 이제 왔는데 오다가 이 훈련도 제가 어제 그저께 강의 때 인내를 말씀드렸잖아. 처음에는 주님께서 막 은혜로 부어주시고 막 정말 꿀송이 무슨 뭐 송 같은 그냥 달달하게 그냥 맛있게 그렇게 아주 그냥 귀에 그냥 쏙쏙쏙쏙쏙 들어오는데 이제 어느 단계가 되고 그 말씀이 이제 꽉 차잖아요 우리 안에. 그러면 이제 느슨해지죠. 그때가 이제 위험한 때야. 그때가 그때 잘 고비고비를 잘 넘어야 돼요. 그래 와서 이제 다니다가 다 지금 떨어져 나가고 지금 한 사람만 지금 이제 다니는데 거기는 이제 그 기도회를 맡고 있기 때문에 자주는 못 오죠. 그래서 이제 가끔 철야 때 오고 그러는데 지금 또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이제 자매님만 이제 남아 있고 저 남아 있고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은 정말 들리는 이들이 있고 거부하는 이들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귀를 뚫어 주셔야 이 은혜로운 정말 성경을 통째로 신약 구약을 넘나들면서 이렇게 통합해서 통째로 그냥 이렇게 강의를 하는 그런 어떤 그 패턴 있잖아요. 그런 어떤 성경의 가르침이 사실 흔치 않아요. 많지 않아요. 예, 우리 지혜샘에 주신 특별한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고 은총이고 카리스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성경이 학습적인 거 지식적으로 전하는 공동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이 지식과 학습과 플러스 영혼을 치유하고 영혼을 회복시키고 위로하고 새롭게 뭐 깨끗이 씻어내고 회개의 어떤 은총을 전하는 통로가 되는 그런 말씀 치유도 좀 드물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 지혜샘에 주신 이 강의 성경 강의의 어떤 그 카리스마의 어떤 그 칼라는 굉장히 주님께서 특별하게 지혜샘에 주신 그런 능력이고 은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귀를 뚫어주셔서 이 말씀 회장님 강의하시는 그 말씀이 제 귀에 들어와서 제가 성경을 공부할 수 있다는 것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세월이 지나놓고 보면은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고난과 순환과 그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확실한 믿음 있죠. 이 성경 공부해야 그게 신관이 바로 똑바르게 씁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이제 뭐 어떤 공동체에서 그냥 찬양하고 또 뭐 말씀 듣고 체험담 듣고 그렇게 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물론 그 안에서도 믿음이 성장하고 하지만 우리가 확고하게 확실하게 세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세울 수 있는 것은 성경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맞지요? 네, 맞죠. 정말 여러분들 여기 오셔서 이렇게 공부하시는 여러분들 정말로 복되신 분들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를 뚫어주셔야 정말 이 귀한 말씀이 귀에 들린다. 오라 그래도 왔다가 이제 한번 듣고 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귀를 뚫어주시고 안 뚫어주시고는 주님 마음이시지 뭐 어떻게 그걸 우리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우리 식구들 여기다 데려다 놓으면 한 시간도 못 듣고 그냥 나가버리잖아요. 안 들리니까 막혀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뚫려 있으니까 너무나 잘 들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또 어떤 희생이 그걸 보시고 주님께서 우리 가족들의 기도 뚫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그래서 보면 이제
5절에 보면 눈먼이들, 다리 저는 이들, 나병 환자들, 또 기먹은 이들, 가난한 이들이 복음을 듣는다. 예. 복음은 들을 수 있는 귀가 뚫리고 열려야 들을 수 있다는 거. 이 귀가 뚫리고 열리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예. 우리 다시 7장으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마르코복음 7장 본문으로 다시 갑니다. 7장 8장이 오늘 이제 메인 텍스트인 거예요. 마르코복음 우리 이제 마르코복음 7장 32절 31절부터 32절까지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띠로 지역을 떠나 시돈을 거쳐 데카폴리스 지역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갈릴레아 호수로 돌아오셨다. 그러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에게 손을 얹어 주십사고 청하였다. 그렇게 나오죠? 그러면은 여기 뒤로 한번 넘겨보세요. 뒤로. 8장 22절 또 한번 23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여기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읽어봅니다. 8장 22절에서 23절까지. 그들은 벳사이다로 갔다. 그런데 사람들이 눈먼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는 그에게 손을 대어 주십사고 청하였다. 그분께서는 그 눈먼이들의 손을 잡아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그의 두 눈에 침을 바르시고 그에게 손을 얹으신 다음 무엇이 보이느냐. 뭐 이렇게 나오죠? 보면은 이 7장에 7장은 갈릴레아 호수 쪽이에요. 갈릴레아. 여기 보면은 7장 31절에 보면은 갈릴레아 호수로 돌아오셨다. 그렇게 나오죠? 갈릴레아 호수에서 일어난 일이고 요 8장에 보면은 벳사이다의 눈먼이를 고치시다 해서 벳사이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도책은 이제 항상 가지고 다니시는 게 좋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지도책이 항상 옆에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어떤 지역이 나오면은 얼른 좀 찾아보고 또 갈릴레아가 어디야? 찾아보고 벳사이다가 어디 있지? 저 유다 있는 데 있나? 아니면 동쪽에 있나? 어디 있지? 갈릴레아 호수 주변에 많은 항구들이 있었죠. 벳사이다 뭐 여러 가지 뭐 티베리우스 뭐 이렇게 항구들이 여러 항구들이 있었어. 그 근처 보셨어요, 시도? 거기 갈릴레아 호수 쪽에 붙어 있어요, 벳사이다가. 그래서 7장과 8장의 어떤 그 지역적인 배경이 같은 지역이라는 거죠. 거의 같은 지역이다. 그래서 지금 쌍둥이 기적 사화를 지금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쌍둥이 왜 쌍둥이인가 하는 건 지역적으로 같은 지역이다. 거의 같은 지역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 지역 하나 찾아봤고 그다음에 이제 7장으로 다시 가서 32절에 보면은 데리고 와서 그렇게 돼 있죠. 데리고 와서 그러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거 이제 줄을 치시고 박스를 치시고 그에게 손을 얹어 주십사고 청하였다. 네. 지금 7장 32절 보고 있어요. 데리고 와서 박스 치시고 그에게 손을 얹어 주십사고 청하였다. 그래서 청하였다를 박스 치세요. 그리고 이제 8장 22절 또 지금 같은 부분을 찾아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쌍둥이 기적사화니까 왜 쌍둥이라고 했는지 그 같은 부분을 지금 짚어드리고 있는 거예요. 8장 22절에 보면은 그런데 사람들이 눈먼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는 나오죠? 또 데리고 와서 박스 치시고 그에게 손을 대어 주십사고 청하였다. 그게 나오죠? 그럼 청하였다 박스 치세요. 그러니까 7장에서도 데리고 와서 청하였다. 8장 벳사이다도 데리고 와서 청하였다. 그렇게 나오죠? 같죠? 예. 그럼 또 같은 거 찾아보겠습니다. 7장을 가겠습니다. 7장에 이제 33절 33절 32절 보면은 그에게 손을 얹어 주십사고 나오죠? 예. 그러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에게 손을 얹어 주십사고 손을 얹어 주십사고 그렇게 나오죠? 7장 32절에 그럼 또 8장으로 가봐요. 8장 22절의 끝머리에 그런데 사람들이 눈먼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에게 손을 대어주십사고 그렇게 나오죠? 그것도 줄을 치세요. 그래서 7장에서는 손을 얹어주십사고 8장에서는 손을 대어주십사고 예, 뭐 얻는 거나 대는 거나 같은 거죠.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이 또 이제 같다는 거예요. 지역 배경도 같고 데리고 왔다는 것도 같고 청하였다는 것도 같고 손을 대어달라는 것도 같아요. 그래서 7장, 8장에 이제 이렇게 쌍둥이 기적사화라고 하는 거죠. 이제 비슷한 부분이 있으니까 거의 뭐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7장 32절에 보면은
7장 32절로 갑니다. 그래서 그러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에게 손을 얹어 주십사고 청하였다. 그래서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이가 혼자 스스로 온 게 아니라 누가 데려왔어요? 사람들이 데리고 왔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또 8장에도 보면은 8장 22절에 보면은 그런데 사람들이 눈먼 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는 그렇게 나오죠. 여기도 누가 데려왔어요? 사람들이 데려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스스로 온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뭘 말하는 거냐면은 어떤 중재 기도의 어떤 능력과 효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재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중재 기도하는 것을 정말 사명으로 받았잖아요. 그래서 오전에 매일 묵주기도 40단 하고 연도도 매일 하고 그리고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또 우리 여기 교육관에 오셨던 많은 회원님들이 어떤 지향들을 다 봉헌하시죠. 그 지향을 놓고 많은 지향을 놓고 매일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100단씩은 매일 합니다. 100단. 또 오전에 40단 하고 또 오후에 20단 하고 또 중재기도실에서 40단 하고 그래서 이제 100단이 매일 받쳐지는 거예요. 중재기도가. 그래서 뭐 많은 공동체들이 중재기도 물론 하지요. 그래서 이렇게 공동체들이 중재기도를 하는데 정말 우리 이제 중재기도 중에서도 묵주기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뭐 다른 기도들도 있죠. 다양한 기도들이. 근데 연도는 중재기도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기도입니다. 연도가. 그래서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연도는 우리 카톨릭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연옥교리에서도 나오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연옥교회가 있고 지상교회 있고 이제 구원받은 천국교회가 있죠. 그래서 연옥에 있는 연령들은 스스로를 위해서는 기도를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상에 있는 교회에서 기도해주고 또 구원받은 천국교회에서 이제 기도해주고 그렇게 해서 세 교회가 이제 통공을 이루잖아요. 그래서 정말 연옥에 있는 영혼들 그들은 정말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를 할 수 없어요. 오직 지상에 있는 우리들에게 또 천국에 있는 그 이제 구원받은 영혼들에게 정말 간절한 어떤 그런 기도의 그 갈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상에서는 내 스스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많은 기도를 할 수 있는데 그들은 이제 우리를 위해서는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본인을 위해서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가 이제 매일 연도를 하고 또 연미사도 봉헌하고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정말 우리 가정 안에 믿다가 돌아가신 분들 또 믿지 않으셨지만 죽는 순간에 또 주님의 은혜로 또 구원 받으실 수도 있고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연옥에 계신 거예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래서 정말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자꾸 잊어버려 정말 잊어버리고 우리 정말 사랑했던 가족들도 뭐 또 먼저도 우리 신부님이 여기 오셔 신부님 말씀하셨다. 기일에만 생각난다고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부모님이 너무 바쁘게 사시다 보니까 기일에만 부모님 생각이 난다고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만큼 사랑하고 그렇게 했던 가족들도 눈에 안 보이니까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살아계시거든요.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살아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위령성월에 11월에 우리 이제 위령성월에 이제 교회가 특별히 너무 연옥 영혼들 돌아가신 연령들에서를 기억을 안 하고 잊어버리니까 그냥 11월 위령성월을 만들어 놓은 거지 교회에서. 그래서 그때 이제 11월 위령성월에는 열심히 연도도 하고 묵주기도 또 미사도 올리고 그러는데 정말 위령성월에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수시로 자주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GSM은 매일 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이 지상에 있는 영혼들을 교회 안으로 데리고 오는 거 이거 물론 선교지요. 이것만 선교가 아니라 연옥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연도와 묵주기도와 또 미사봉헌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선교예요. 선교. 그래서 연옥 영혼 그 연옥에 있는 영혼들 그 황금어장이란 말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위한 기도도 선교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혼들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래서 연도와 또 이렇게 묵주기도도 물론 그들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미사봉헌 그렇게 해서
그들이 하루빨리 천국으로 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재기도는 물론 뭐 나라를 위해서 또 뭐 교회를 위해서 또 성직자 수도자들을 위해서 또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다 이제 중재기도죠. 의적인 기도라고 하지요. 근데 제일 힘든 기도가 무슨 기도일까? 중재기도 중에 제일 힘든 기도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하는 중재기도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아주 그냥 특별히 더 능력을 받아야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 영혼들을 정말 여기 사람들이 눈먼이들 에파타 거기 병자들 이게 데려오는데 따라왔다고 하잖아요. 여기 사람들이 그들을 데려왔다. 뭐 이들이 정말 뭐 억지로 따라왔는지 뭐 순순히 따라왔는지 마지못해 따라왔는지 그거는 내용은 안 나오지만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데려온 거야 주님 앞으로. 예. 근데 우리 가족들을 데려오려니까 잘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잘 안 따라오잖아요. 은혜의 자리에 치유의 자리에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데려오려 하는데 잘 안 오잖아요. 진짜 여기 젊은이들 우리 카이로저스 젊은이들 진짜 정말 대단하고 정말 대견스럽고 정말 어떻게 저렇게 신앙을 가지고 봉사도 하고 저렇게 하는지 너무 정말 정말 사랑 마음 막 올라와요. 정말 그 부모님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으면 저렇게 자녀들이 와서 이렇게 봉사를 하고 찬양을 하고 정말 세상에 나가면 얼마나 즐기고 즐겁게 놀 것이 많은데 이렇게 하느님 교회 공동체 와서 이렇게 봉사를 하는가 참 대단하다. 정말 우리 이렇게 인간의 눈으로 볼 때도 그렇게 느껴지는데 하느님 보실 때 얼마나 정말 그렇게 느껴지겠어요. 맞죠? 예, 그래서 잘 성장해가지고 교회에 정말 큰 일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이 사람들은 잘 데려왔는데 우리 가족들 데려오려니까 그렇게 정말 말을 안 들어요. 예, 말을 안 들어. 근데 정말 왜 우리 가족들은 이렇게 데려오려면 왜 이렇게 잘 따라오지 않는 것일까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런 영권이 없어. 영권이. 가족들을 데려올 영권이 없어. 이 사람들은 대단한 영권을 가진 거야. 진짜 여기 이 사람들 데려온 이 사람들은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진짜 영권이 있어야 이 영혼들이 이렇게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여기 이제 무슨 은혜 자리에 또 이렇게 사람들 데려오는 사람들 많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막 사람들을 이렇게 데리고 은혜 자리 이렇게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 특별히 그렇게 어떤 은사적으로 달란트적으로 그런 걸 받은 분들이 있어요. 특별한 영권이에요. 그것도 진짜. 예. 말을 하면 그 사람이 어디 가자 하면 이게 어떤 성령의 그 어떤 능력과 카리스마가 그 영혼에 쏙 들어가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예, 그 영권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데려오는 사람들 많죠. 그런데 우리가 아직 영권이 없어서 가족들을 데려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런 어떤 능력을 받으려면은 우리가 변화가 돼요. 변화가. 근데 우리가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고 저번 달이나 이번 달이 똑같아. 맨날. 변화가 없어. 변화가. 네, 우리가 변화하고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가장 중요한 게 침묵이에요. 침묵. 누가 뭐라고 했을 때 딱 입을 담을 수 있는 침묵. 우리 가족들이 뭐라고 좀 했을 때 딱 입을 담을 수 있는 침묵의 능력. 침묵의 힘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변화가 돼야 되는데 변화가 안 되고 그렇게 가족들이 볼 때는 뭐 거의 뭐 맨날 뭐 가방 들고 가긴 가는데 집에만 오면 뭐 짜증 내고 뭐 잔소리 하고 혈기 다 부리고 그래 버리니까 변화가 안 되니까 그걸 보는 가족들이 가봐야 별 볼 일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안 오는 거야. 안 와 안 와. 다니면 뭐 하냐. 제가 옛날에 이제 여기 오기 전인데 이제 기도에 봉사하고 있을 때. 저도 그때 치유 덜 받고 아직 이제 혈기 분노 그런 것도 아직 가지고 있고 아직 이제 이제 치유 덜 받은 상태에서 악습도 있는 상태에서 이제 뭐 그런 상태였죠. 그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신랑하고 뭘 이야기하다가 의견 다툼으로 막 다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대번에 우리 신랑이 하는 말이 뭔지 기도에 나가지 마. 기도에 나가도 소용없어. 대번에 그 소리예요.
그래서 처음에 몇 번 그런 소리를 해. 그래서 아, 이러면 안 되는구나. 기도에 다 나가면 뭐하냐. 변화가 돼야지. 응, 변화도 안 되는데 기도에 나가지 말아야 나가봐요.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아, 이러면 이렇게 뭐라고 했을 때 이렇게 반응하면 안 되겠다. 그럴 때 저 소리가 또 나온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이렇게 고쳐 나가고 이제 버리고 이렇게 죽이려고 이제 노력을 했지요. 예, 그래서 지금은 그런 소리 안 해요. 안 해. 제가 조금 침묵하니까 조금 침묵. 아주 침묵은 못 해요. 지금 조금 침묵하니까 그런 소리는 지금 안 해요. 그래서 정말 이게 부딪히 가족들하고 아직 가족들도 상처가 치유 못 받았지. 우리도 아직 뭐 치유 받는 과정이지. 근데 상처가 부딪히면은 막 이제 막 난리가 나잖아요. 예, 부딪힐 때마다 한바탕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혈기 막 분노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거, 확 올라오는 거 참지 못하는 거. 싫은 소리 들으면 그거 이쪽으로 좀 흘려버리면 되는데 그게 흘러나가지 않고 여기로 쏙 들어와가지고 막 속이 부글부글 소화가 안 되는 거. 이런 것들은 우리 힘으로 사실 조절이 잘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이게 한바탕 하지 않고 이게 조절 잘 되는 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치유받아야 되는 거예요. 치유받아. 예. 치유받으면 이제 그렇잖아요. 많이 들으셨죠. 참는 것이 아니라 참아진다는 거. 예? 치유받게 되면은 참는 것이 아니라 그냥 참아지고 또 화를 안 내는 것이 아니라 화가 안 나는 거. 어, 그리고 치유받은 증표잖아요. 예. 그리고 뭐 이제 싫은 소리 좀 들어도 그냥 이쪽으로 흘려 보낼 만큼 어, 그냥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거. 그게 다 치유받은 이제 증표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치유받아야 우리가 가정 안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어, 혈기도 죽이고 분노도 버리고 이렇게 돼야 가족들이 어, 엄마가 뭐 언니가 뭐 누가 어, 거기 나갔더니만은 아 진짜 변화가 많이 됐네 뭔가 있긴 있구나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가자고 했을 때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치유가 첫째고 어, 치유 받으면서 우리 이제 영권도 성장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 정말. 우리 가족들, 어, 가족들의 구원과 또 가족들의 어떤 어, 하느님 앞으로 인도하는 어, 그런 어떤 그 은혜는 정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 우리가. 그래서 정말 태중에서부터 이렇게 상처받는 영혼들도 굉장히 많고요. 어, 상처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면은,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좀 저 친척 중에 어, 친척 중에 이제 어, 엄마하고 엄청 사이가 안 좋아. 엄마하고 그러니까 엄마가 어, 이제 남편과의 사이가 안 좋았어. 그러니까 남편한테 상처를 너무 많이 받으니까 이 엄마는 그냥 아이들한테 사랑을 못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계속 자기도 모르게 상처 주는 거죠. 아프니까 아프니까 좋은 말이 안 나가고 사랑의 말이 안 나가고. 안 좋은 말 나가고 욕설이 나가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남편한테 받은 상처를 자식들에게 다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았다면은 치유받고 그렇게 응? 상처에 어떤 영향을 주지 않았을 텐데 그리스도를 몰랐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자식들에게 다 분풀이로. 근데 애들이 이제 고만고만 어렸을 때는 애들이 힘이 없어 엄마한테 대항할 힘이 없어. 그러니까 그대로 다 엄마가 주는 상처를 다 받는 거예요. 방어를 못하고 무방비적으로 이렇게 다 상처를 다 받아. 근데 얘가 성장해서 사춘기가 됐어요. 고등학교 그 정도. 거의 성인가. 그때 그게 드러나. 이제 힘이 생긴 거예요. 엄마한테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리고 그때 그게 어렸을 때 봤던 게 그때부터 다 드러나면서 엄마하고 맨날 싸워. 맨날 싸워. 이제 엄마는 나이를 먹어가지고 이제 힘이 없어. 그러니까 맨날 딸한테 맨날 당하는 거야. 다. 근데 그게 가만히 있을 때는 괜찮은데 밥을 먹다가도 이제 건드려지는 거. 무슨 말을 하다 보면은 이 상처 치유받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말이 하나가 탁 건드려지면은 이게 막 진짜 뒤집어진다는 말이죠. 난리 나는. 밥상 다 뒤집어 엎어. 그 딸이 엄마한테 다 뒤집어 엎고 난리가 나. 아, 근데 얘가 그리스도를 알게 됐어요. 그리스도를 알게 됐는데 예수님을 알게 됐어. 근데 얘를 그 상처 많은 아이를 그러니까 상처 치유 받는데 그냥 얌전히 치유를 안 받아.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마음이 상했다가도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은 찔찔 눈물 흘리잖아. 그러면서 치유받잖아. 찔찔 눈물 좀 흘리면서 싹 치유받아서 이제 평화로워지잖아. 그런지 얘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요, 여기서부터 저까지 굴러요, 굴러. 떼굴떼굴떼굴 굴면서 엄청 막 난리가 나. 치유받는 과정이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 치유받는 과정도 막 그렇게 아주 막 그런 식으로 받더라고. 한참 치유받았어. 그러나 얘가 어떻게 됐냐?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졌어. 그래가지고 신학 공부도 하고, 개신교 신자인데 신학 공부도 하고, 전도사가 됐어. 자기도 이제 전도사가 됐고, 또 남자도 잘 만났어. 전도사 됐고, 그 과정을 다 구원으로 인도했어요. 다 구원으로 인도해서 여동생도 구원시켰고, 또 이렇게 형제들 엄마도 구원시켰고, 교회로 불렀고, 그 과정이 이제 구원됐는데. 그리고 또 여동생 남편도 목사님 만났죠. 목사님 또 주의 종을 만나가지고 구원받은 과정이 됐어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 상처를 어떻게 그죠? 네. 누가 치유해줘? 사람이 치유해줘? 뭐 어디 무슨 힐링센터, 세상적인 힐링센터 가서 치유받아요? 잠깐 감정적으로 위로는 되지만 그 깊은 그 어떤 그 어둠이 잡고 있는, 어둠의 영이 잡고 있는 부분은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치유가 안 되잖아요. 구마의 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마귀를 쫓아내야지 그게 이제 쫓아나가면서 치유받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과정이, 그 동생이 치유받고, 그 영혼이 치유받고, 그 과정이 구원되고 회복되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상처는 오직 예수님밖에 치유하실 분이 없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이제 과거에 받았던 상처들도 우리 하나님 믿기 전에 있잖아요. 하나님 믿기 전에 받았던 상처들 많이 있지요. 근데 하나님 믿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치유해 주셔요. 한꺼번에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하나 이렇게 치유해 주시는데, 치유의 증표, 내가 치유받았다 하는 그 증표는 뭐냐면은, 옛날에 하나님 믿기 전에, 치유받기 전에는 그 생각을 하죠. 상처받았던 생각, 상처를 준 사람, 어떤 그 환경, 그 사건을 생각하면 막 마음이 아파. 쓰리고 아프고 이 정신적으로 고통이 느껴지는데, 그걸 다 치유받고 나면은 그걸 생각해도 고통스럽지가 않아. 그리고 그거 기억은 나지만 마음이 쓰리거나 아프지는 않아요. 그 치유받았던 증거예요. 네, 치유받은 증거예요. 많은 부분들을 그래 치유받으셨죠, 여러분들. 저도 많은 부분들을 그래 치유받았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도 뭐 학교 다닐 때도 우리는 상처받고, 또 부모님에게 또 상처받고, 또 이렇게 기억나는 한으로 어렸을 때까지 가면은 이제 그런 거 있잖아, 기억들이. 근데 저도 많이 상처 치유받아서 생각하면은 그렇게 뭐 힘들고 고통스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유 많이 해주셨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도 주고받는 상처들이 있지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상처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 부족하고 나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죄성이 있잖아. 아직 다 뿌리 뽑혀지지 않았잖아요, 죄성이. 그래서 그 죄성 안에서 잘못도 하기 때문에 일부러는 아니지만은 또 무의식적으로 또 그렇게 잘 상처를 주기도 하지요.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걸 오래 놔두시지 않으셔. 바로 치유해 주셔요. 예. 어제 상처받은 거 오늘 치유해 주시기도 하고, 오래는 안 해. 며칠은 걸릴 수도 있어. 저는 며칠 걸릴 때도 있더라고요. 근데 꼭 치유해 주신다는 거. 예. 꼭 치유해 주셔요. 그래서 반드시 치유해 주셔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영혼들은 정말 복된 영혼들이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 또 이렇게 지향하는 거, 이렇게 많은 지향을 올리고, 저도 많은 소망들이 있고 소원들이 있고 지향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거의 이제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그냥 인간적인 어떤 그런 거 한 3분의 2는 될 것 같은,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러실 것 같아. 그래도 우리는 또 인간적인 것도 어떤 그런 것도 이제 청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응답을 안 해주실 때는 참 좀 서운하더라고, 진짜로. 아, 왜 안 들어주실까? 이거를 들어주셔도 하느님은 손해가 없으실 텐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왜 안 해주실까? 왜? 그래서 한쪽 마음 한쪽 귀퉁이는 좀 서운한 마음, 섭섭한 마음이 좀 있긴 있어요. 저도 인간이다 보니까.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성령께서 또
야, 이제 깨우쳐 주시는 거야. 다 하나님의 뜻이 뭔가 있겠지. 그렇게 하면서 또 이제 스스로 이제 성령께서 또 위로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에 그 세상에 그 사자성어 있지요. 세상에서도 우리 사자성 세옹지마라고 아세요? 세옹지마? 아시죠? 변방의 어떤 노인에게 말이 하나 이제 얻었어. 말을. 말을 하나, 야생 말을 하나 얻었어요. 공짜로. 자기 집으로 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이제 막 기뻐한 거야. 말을 얻어서 아 이거 웬 복이냐 하면서 이제 막 너무 좋아한 거야. 이제 아들이 이제 그 말을 탔어요. 아들이 그 말을 막 신나게 막 타다가 떨어져 버렸어. 말에서 떨어졌으면 다리가 뚝 부러져 버린 거야. 그래서 아이고 정말 이거 막 이제 막 그렇게 이제 막 안 좋은 일 생겼다고 막 그러잖아. 근데 이제 그 나라에 이제 그 전쟁이 터진 거예요. 전쟁이 터졌어. 그래 이제 전쟁이 터졌으면 이제 젊은이들 다 끌려가잖아요. 근데 다리를 다쳤기 때문에 아들이 전쟁에 안 끌려간 거야. 그래서 살아서 목숨을 구했어. 그 이제 인생사의 어떤 그런 모든 일들이 세옹지마라고 하잖아요. 좋은 일이 있으면 또 안 좋은 일, 안 좋은 일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니다. 좋은 일이 또 되는 것이고 좋은 일이 또 다 좋은 것만은 아니다. 안 좋은 일도 될 수 있다. 그런 어떤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지향, 내가 이제 세상적인 어떤 고사상어를 비유를 했는데 우리 어떤 지향들 또 우리가 바라는 어떤 소망들 그런 것들이 안 이루어졌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라는 거. 예. 하나님의 뜻 안에는 우리에게 좋은 것이 있다. 좋은 것이 숨겨져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걸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이제 데리고 와서 청했다 그렇게 이제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이제 청한 거예요. 눈먼이들, 기먹은이들 그런 사람들을. 그래서 사람들이 데려왔지만 이렇게 데려올 때 그 사람들이 따라오는 것은 정말 하느님이 허락해야 되고 하느님의 때가 돼야 그 사람들이 따라온다는 것이죠. 여기 눈먼이들이 이 사람들만 있었겠어요? 귀 먹고 혀가 굳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 사람들은 선택받아서 택함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느님 앞에 치유받을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데리고 온 것이죠. 물론 이 데려온 사람들도 나름 영권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제 우리가 묵상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7장 33절, 7장으로 가서 33절 좀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예수님께서는 그를 군중에게서 따로 데리고 나가셔서 당신 손가락을 그의 두 귀에 넣으셨다가 침을 발라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도 따로 데리고 나가셔서 그거로 이제 박스를 좀 치시고 침을 발라. 아, 그 중요한 그 이제 내용이에요. 따로 데리고 나가셔서 그 박스 치시고 침을 발라. 그렇게 박스 좀 치세요. 그리고 8장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쌍둥이 이제 기적 사화니까 있겠죠. 그래서 8장에 이제 23절 또 읽어 봅니다. 그분께서는 그 눈머니의 손을 잡아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그의 두 눈에 침을 바르시고 그에게 손을 얹으신 다음 그렇게 나오죠? 여기도 나오죠. 데리고 나가서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그거를 박스를 치시고 침을 바르시고 예, 그거를 박스를 치세요. 그래서 데리고 나가시는 거와 침을 바르시는 것이 7장하고 8장이 이제 같은 거예요. 근데 하느님께서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제 치유를 하시는데 당신이 침을 사용하셨어. 그리고 이제 데리고 나가셨다 하는 것은 이제 무슨 의미냐면은 주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치유하실 때 사람의 인격을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받는 그 사람이 어떤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이 대상이 되거나 또 뭐 인격이 이제 또 무시당하거나 치유받은 다음에도 뭐 어떤 조롱의 대상이 되거나 그런 것을 주님은 이제 원치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군중에게서 떼어내서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조용한 곳에서 사람이 없는 곳에서 치유를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치유 사람들이 받을 때 아까 제가 치유받을 때 막 떼굴떼굴 굴렀다 하잖아요. 예, 그렇게 치유받는 영혼도 있고 그리고 뭐 그 치유받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어떤 이렇게 어두운 영들이 나가면서 고마되면서 안 좋은 말들이 막 나갈 수 있고 예.
구마대 이렇게 구마 치유할 때는 그렇게 안 좋은 소리를 막 하잖아요. 그럴 수도 있고 또 이렇게 그 치유받는 사람이 어떤 안 좋은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볼 수 있으니까 그러면 치유받고 나서 또 이렇게 그런 말들이 막 돌을 수도 있고 상처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치유받는 사람의 인격을 생각해서 그걸 밖으로 데리고 나가신 거예요. 어떤 인격적인 배려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예수님도 참 하느님이시지만 어떤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인격을 가지신 참 사람으로, 참 사람으로 이렇게 오셨잖아요. 그래서 뭐 눈물도 흘리시고 또 기뻐도 하시고 또 웃기도 하시고 화도 막 내시면서 드시기도 하시고 또 인간의 어떤 희로애락의 그런 감정들을 다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사람으로 이렇게 살다가 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이 침해당하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어떤 고통인지 주님은 이제 잘 아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다 감안하셔서 이렇게 치유를 하셨습니다. 치유라는 것은 단순히 육적인 영적인 치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인간적 배려, 배려를 하시면서 그런 치유 사역을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침을 발라 침을 바르시고 이렇게 손을 얹으시고 손을 대시고 이렇게 치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직접 침을 이제 바르셨어요. 침을 가지고 이제 치유를 하셨는데 뭐 이 방법은 하느님이 이제 정하신 방법이죠. 당신 마음대로 이제 정하신 방법이죠. 뭐 침을 발라서 하시든지 뭐 눈물로 떨궈서 이렇게 하시든지 콧물로 하시든지 이것은 주님 마음이에요. 주님 마음. 그래서 이 침을 바른다는 것은요. 이렇게 묵상을 해 보면은 굉장히 이게 감각적인 방법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피부와 피부가 이렇게 딱 닿으면은 이렇게 감각이 느껴지잖아요. 또 체온도 느껴지고. 그 우리 이제 뭐 서로 뭐 은혜 받으라고 이제 인사할 때 절대 손잡으라 하지 말자. 이성 간에 손잡지 말 손잡으라 하지 말라 하잖아요. 그것처럼 어떤 이 피부의 접촉이라는 것은 그 사람 어떻게 느껴지는 그런 이제 감각. 그런 온기와 어떤 그런 이제 접촉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감각적인 것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침을 바른다는 것은 이게 굉장히 감각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침을 바르려면 그냥 바르는 게 아니라 손으로 이렇게 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손의 체온도 그 사람에게 느껴지잖아요. 체온, 온기가 그 피부에 닿으면서 이렇게 느껴지죠. 주님께서는 그냥 눈을 떠라, 뭐 이렇게 귀가 떨어져라 말씀으로 한마 이렇게 하셔도 돼요. 말씀으로 이렇게 하시면서 치유하셔도 되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침이라는 어떤 매개체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제 침이라는 것은요, 찌르는 침은 아니에요. 하느님의 마음. 하느님의 마음이고 또 하느님의 위로이고 또 하느님의 격려이고 또 하느님의 사랑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침을 발라서 귀에 대고 또 혀에 댄다는 것은 그분의 온기, 그분의 체온, 그분의 손가락이 직접 닿으면서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그 어떤 정말 하느님의 마음이고 위로고 격려고 사랑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하느님께서 이렇게 침으로 손가락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서 육적인 치유,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요. 그런데 더불어서 이 마음의 내적인 치유도 이제 받게 되는 거예요. 예.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위로와 그분의 격려, 그분의 사랑이 손의 감각적인 접촉을 통해서 전달되면서 그 손의 따뜻한 온기와 함께 이런 사랑과 위로와 격려를 느끼게 되는 거죠. 예. 아멘. 예. 지금 느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주님의 손에 침을 묻히셔서 지금 마음의 상처에 예. 손을 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마음으로 느끼시고 치유해 주심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7장 34절 읽어보겠습니다. 7장 34절. 그러고 나서 하늘을 우러러 한숨을 내쉬신 다음
그에게 에파타 곧 열려라 하고 말씀하셨다. 에파타, 에파타가 이렇게 열려라는 그 아람어예요. 그래서 에파타 곧 열려라. 주님의 위로, 주님의 마음, 주님의 격려, 주님의 사랑인 매개체인 침을 발라서 먼저 귀에 대시고 또 혀에 대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시는 거예요. 에파타 열려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치유의 마지막은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말씀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파타 사건은 사실 말씀의 치유입니다. 말씀으로 에파타 열려라 하셨기 때문에 그 이제 전에 이제 침으로 이렇게 먼저 치유를 시작하시고 치유로 침으로 치유를 시작하시면서 마지막에 에파타 하시면서 말씀으로 이제 마무리를 이제 하시는 거예요. 우리 35절부터 37절까지 읽어봅니다. 그러자 곧바로 그의 귀가 열리고 묶인 혀가 풀려서 말을 제대로 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분부하셨다. 그러나 그렇게 분부하실수록 그들은 더욱더 널리 알렸다. 사람들은 더할 나위 없이 놀라서 말하였다. 저분이 하신 일은 모두 훌륭하다. 귀먹은 이들은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이들은 말하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 이제 37절을 보면 놀라서 말하였다. 그렇게 나오죠. 공간복음, 마태 마르코 공간복음은 어떤 기적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그냥 놀랐다. 놀라서 뭐 할 말을 잃었다.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기적을 그 어떤 원어 보면 미라클로 나와요. 미라클. 근데 이제 요한복음은 기적 사건에 대해서 미라클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표징, 시메온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미라클과 적어 드릴까? 마르코복음, 공간복음 미라클이라는 썼는데 요한복음은 세메이온. 이거 표징이란 뜻인데 표징을 원어로 하면 세메이온, 그리스어로 세메이온이라고 해요. 근데 같은 기적을 말하는 건데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이 세메이온 표징 이거는 단순히 그 기적을 보고 놀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놀라가지고 그분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게 되었다. 그래서 믿음까지 연결시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요거가. 그 기적 사건을 보고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 맞구나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그런 것까지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이제 세메이온 표징이란 단어를 이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그 공간복음에서 미라클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요한복음이 더 믿음에 대해서 풍부하게 더 설명을 했습니다. 그 36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분부하셨다.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 사람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한테 말하지 마라. 나가서 말하지 마라. 아무한테 말하지 마라. 그런 말씀 자주 하시죠. 예. 그럼 왜 그러냐면은 메시아적인 침묵이야. 이게 바로 메시아적인 침묵, 권위적인 침묵을 말하는 거예요. 권위죠. 하는데 왜냐하면은 아직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가 안 됐어요. 그 때가 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막 이런저런 소문이 나면은 당신 이 땅에서 공생애를 다 이렇게 하시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거 침묵하라, 침묵하라고 이제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나가지 이게 뭐야 나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말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말하지 말라고 하면 더 말하고 다니잖아 사람들이. 그런 것도 있죠. 8장으로 가겠습니다. 8장 23절. 8장에서 23절 보면은 그분께서는 그 눈머니에 손을 잡아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그의 두 눈에 침을 바르시고 그에게 손을 얹으신 다음 무엇이 보이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 나오죠? 무엇이 보이느냐 하고 물으셨어. 그 밑에 읽어봅니다. 그는 앞을 쳐다보며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걸어다니는 나무처럼 보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니까
나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나무처럼 보인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처음에는 이제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나무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 다음 읽어봅니다. 그분께서 다시 그의 두 눈에 손을 얹으시니 그가 똑똑히 보게 되었다. 그는 시력이 회복되어 모든 것을 뚜렷이 보게 된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집으로 보내시면서 저 마을로는 들어가지 마라 하고 말씀하셨다. 처음에는 이제 두 눈에 이제 침을 바르시고 안수하시고 그러고 나서 뭐가 좀 보이느냐 하니까 이 사람이 그러죠. 사람이 걸어다니는 나무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말을 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두 눈에 손을 얹으시고 이제 좀 똑똑히 보이느냐 이제 물어보시니까는 이제 똑똑히 보인다 그래요. 똑똑히 보이고 뚜렷이 보인다 그래요. 이것은 무슨 치유냐면 점진적인 치유라고 해요. 점진적인 치유.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제 치유하실 때 한꺼번에 에파타 열려라 하면서 한꺼번에 치유를 해주실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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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점진적으로 치유를 해주세요. 예. 여기 보면은 만약 이 사람을 한꺼번에 치유를 해주었다면은 저 마을로는 들어가지 마라. 그런데 다시 그 마을로 들어간다고요. 예. 우리 만약에 우리 치유를 한꺼번에 다 해주고 경제적인 문제도 그냥 다 한꺼번에 다 해결해주고 지향하는 거로 뭐 다 응답해주면은 우리는 저 마을로 들어가 버려 세상으로 또 나간다고. 예.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무나 우리를 잘 아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잘 아시기 때문에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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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진적으로 점진적으로 그렇게 치유를 해주실을 믿습니다. 근데 이 이제 제가 묵상할 때는 거의 많은 분들이 한 80-90%는 한 번에 치유 안 해주시고 점진적인 치유를 받으실 분일 것 같아. 80-90%는 다. 예. 다 그렇죠. 예. 다 해주시면 나가실 거잖아. 저 마을로 들어가실 거잖아.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점진적으로 점진적으로 그렇게 치유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이제 그렇게 하고 계셔요. 예. 저도 점진적인 치유를 받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제 제가 옛날이 아니라 전에 무슨 그 책을 봤는데 거기 비오신 분님 아시잖아요. 비오신 분님 거기 이제 같이 이제 그 공동체에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섬기고 있는 사람인데 다리를 저는 분이요. 다리를 한쪽을 저르셔. 근데 비오신 분님께 이제 청을 한 거예요. 아, 이 지금 다리 좀 썽하게 해달라고. 나 이제 불편하다고 이렇게 쩔룩대고 다니기 불편하니까 하나님께 비오신 분님 기도 잘 들어주시잖아. 하나님께서. 그래서 좀 다리 좀 치유해달라고 이제 비오신 분께 청했어. 근데 비오신 분님이 이제 기도를 하신 거죠. 형제님 저 다리 좀 치유해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 응답을 주셨는데 뭐라고 주셨냐면은 저 영혼은 다리를 치유해주면은 세상으로 나간대. 세상으로 나가기 때문에 저 다리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내 안에 있는다. 치유를 안 해주시는 거야. 그런 거 제가 아주 굉장히 그게 기억에 남아요. 하여튼 영화를 봤는지 하여튼 책을 봤는지 제가 지금 이제 생각이 나서 그런데 그 십자가죠. 십자가 그냥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그거 주면은 해결해주면은 세상으로 나가서 영혼이 멸망해버리니까. 몸이 불편한 게 낫지. 그죠? 영혼이 멸망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치유를 안 해주시는 게 은총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도 여러 가지 많은 지향이 있지만 안 해주시면 안 해주신 대로 감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이제 생각이 나서요. 그래서 여기 이제 26절에 보면은 그러잖아요. 저 마을로는 들어가지 마라 하고 말씀하셨다. 저 마을로 들어가지 마라. 다시는 죄짓지 마라. 우리 세상으로 들어가면 뭐 죄짓게 되어 있잖아요. 다시는 죄짓지 마라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파타 하면서 7장에 나오는 에파타 하면서 한 번에 치유해 주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치유해 주신 이유는 다시 저 마을로 들어갈까 봐 주님이 이제 걱정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이제 치유를 해 주시는 거예요. 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악습에 묶여 있는데 그게 악습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그 지배하에 이제 살고 있잖아요. 뭐 뉴스 같은 데 보면은 그 뭐 경마장 있죠. 경매장. 경마장. 말 뛰는 거 보고 돈 걸어 가지고 따는 그런 거 있잖아.
저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TV에서 그냥 본 거야. 옛날에도 유치원 때인데 그 젊은 엄마인데 그 남편이 그렇게 경마장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가서 뭐 얘기하는 거 보면 뭐 2천만 원을 잃었다 뭐 잃었다. 근데 그 엄마가 유치원 때 우리 애 조금 했을 때인데 아주 몇십 년 전인데 결국은 못 살더라고. 헤어지더라고. 자꾸 돈을 갖다가 돈 벌면은 갖다 경마장에 없애고 잃어버리고 물론 따기도 하겠죠. 따면 더 골치 아파. 따면 더 돈 끌어다가 더 투자해. 예. 결국은 따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그냥 잃어버리는 거야. 더 많이 잃어버리는. 그 뭐 어디 저 정선에도 있잖아요. 그 카지노 있잖아요. 거기 가면은 거기 막 이제 도로에 보면은 차가 쫙 써 있대요. 먼지가 뽀얗게 앉은 차가 길가에 쫙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차를 타고 와서 이제 그걸 해. 이제 도박을 하다가 나중에 차까지 압류해가지고 차까지 잡히고서 돈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차를 못 타고 가는 거지. 거기다 놔두고 가는 거예요. 돈을 빌린 거 못 갚으니까. 그 차가 그렇게 쭉 서 있고 정말 집도 날려. 집도 날리고 완전히 폐인이 돼가지고 거기 이제 정선 거기 사북 고안. 제가 옛날에 사북에 살아봤어요. 사북에 제가 저 결혼하고 바로 사북에를 간 거야. 거기 탄강촌이에요. 아시죠? 사부, 그 이제 광부들이 많이 살아요. 근데 거기 광부들이 그 이렇게 탄 캘 때 그 탄가루 있죠. 그걸 마시면은 폐에 탄이 베껴서 진폐증이라고 규폐증. 그 환자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 이제 우리 신랑이 그거를 그거 이제 치료한다고 그걸로 가자고 했어요. 그래서 약침이랑 그래서 갔어. 거기서 이제 몇 년 살았거든요. 그거 이제 치료한다고. 근데 거기서 진짜 이제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뭐 홀 하나 있고 방 하나 있고 부엌 하나 있는 거 이제 새 얻어가지고 이제 살았어 거기서. 그때 20대 후반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살았는데 그 탄가루가 엄청 많이 날려요. 그 이제 아주 길은 시커매 항상 길은 시커맣고. 그리고 이제 홀을 이제 장판을 쫙 깔아가지고 마루처럼 썬 거예요. 썼어 우리가. 근데 이렇게 닦으면은 또 탄가루가 들어가. 또 닦으면 걸레가 시커매. 그 탄광에만 탄가루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동네 전체가 탄이 막날 맨날 날리는 거예요. 탄가루가.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때 아들을 이제 첫 아들 낳았는데 걔가 이제 하나 있었어요. 걔가요 감기가 안 떨어져요. 맨날 콧물 나고 이 이거 가루를 마시는 거야 걔도. 맨날 이게 가루가 집안으로 들어오니까 가루를 마셔. 감기가 맨날 감기 있고 막 콧물 맨날 나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애 건강 상태가 안 좋아.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나중에 이제 이사로 왔어요. 서울로 왔는데 거기에는 이제 광부들이 삼교대를 하잖아요. 뭐 이렇게 몇 시간씩 해서 삼교 힘드니까는 세 번을 이제 낮에 하는 팀, 밤에 하는 팀, 뭐 새벽에 하는 팀에서 삼교대를 이제 하는데. 그러니까 거기는 그 여자들이 거기 뭐야 이렇게 하여튼 춤바람 많이 난다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광부들은 너무 고생하는데 여자들은 막 그렇게 타락한 생활을 한다고 막 이제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몇 년 살았어요. 그래서 아 정말 그 근데 그 이제 정선하고 사북 고안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고안에서 저기 어디죠? 저 사북이 아니고 고안에 살았지. 증산에 살다 옮겨왔는데 정선은 조금 떨어졌어. 떨어졌는데도 거기 하여튼 그 카지노 만들어가지고 거기 서울에서 전국에서 오는 사람들이 다 폐인 돼가지고 집도 다 날려. 하여튼 가족하고는 이혼해. 그리고 거기 여관 하나 얻어가지고 여관 조그만 거 여관 하나 얻어가지고 그냥 연명해서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완전 폐인 되는 거. 그래서 이 도박이 엄청 무섭다는 거예요. 이 도박이 자기 힘으로 못 끊어요. 예, 하느님 도와주셔야 돼요. 예, 도와주셔야 이거 끊습니다. 혹시 가정 안에 이런 도박성의 어떤 악습이 있으신 분들 예, 오늘 끊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유치원 때 그 엄마는 결국은 젊은 나이에 이제 남자하고 헤어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 도박이 그렇게 가정 파탄까지 예, 파탄나게 만들고 재산 다 날리고 그 재산 다 날리면 가족들 다 뿔뿔이 흩어지는 거잖아요.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엄청 무서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예, 그래서 또 술, 알코올도 진짜
그것도 중독성이 있는 거잖아요, 술도. 그래서 그게 이제 하느님께서 끊어주시려면 하루쯤에 끊어주시는데, 저도 이제 뭐 하느님 믿기 전에는 믿고 나서는 별로 이제 그런 걸 안 마시고 별로 맛도 없고 그런데, 믿기 전에는 저도 맥주를 막 세 병씩 먹었어요. 놀래라. 맥주 세 병분 많지도 않잖아요. 소주 한 병보다 적지 뭐. 도수 말아, 도수로 따지면. 그러니까는 그 하느님 믿기 전에 어떤 그 공허함, 그런 것들, 허전한 거, 뭐 남편이 있고 가족이 있어도 그게 채워지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하느님 자리잖아요. 그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뭐 술도 마셔보고 뭐 그러잖아. 사람들이 방황을 하는 거야, 한마디로. 하느님을 만나지 못하면 방황하게 되어 있어, 영혼은. 하느님께 뿌리를 내려야 영적으로 정착을 하고 양식을 얻고 영양분을 얻는데, 이게 하느님께서 떨어져 나갔잖아. 아담과 하와가 하느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그 DNA로 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느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데, 하느님 만나지 못하면 방황하는 거죠. 방황. 그러면은 이 방황하면은 거기서 나오는 많은 열매들이, 안 좋은 열매들이 있지요. 예, 그래서 그 술, 맥주를 세 병을 먹었네. 맨날 앉아가지고. 그런데 이제 하느님 믿고 나서는 싫어지더라고. 싫어져. 이게 성령께서 도와주시니까. 그 이제 뭐 우리 가족 모임 있잖아요. 가족 모임 이제 뭐 식사, 요새 이제 뭐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저도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형제들 자주 모여요. 아버지 생신 때도 모이고 뭐 이렇게 해서 모이면, 이제 우리 동생들은 이제 술 한 잔씩 하는데 저도 먹으라고 이제 줘. 그러면 한번 먹어볼까? 그러고 그냥 한 잔 하다 먹으면 별로 맛이 없고 그냥 입가심만 하고 말아요. 그냥 안 먹지. 그래서 이게 하느님 만나야,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알코올도 다 이제 끊어지는 거예요. 끊어져. 또 음란도 있잖아. 음란도 그게 음란의 마귀가 있어요. 음란의 마귀가 그 영혼을 딱 잡으면은 막 그냥 끌고 다니는 거야. 끌고 다녀. 그것도 하느님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가 있어요. 그 음란 마귀도 몰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음란적인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이제 하느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은 그게 이제 휘둘리는 거지. 휘둘리면 어떻게 돼? 가정도 다 깨지는 거야. 깨지는 거. 또 뉴스 보면은, 뉴스는 이제 가끔 봐요. 뉴스 보면은 희한한 내용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음란적인 내용들. 어떤 여자가 남편이 이제 그랬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혼을 뭐 한다고 뭐 이렇게 하는데, 남자가 회사 직원하고 이제 같이 이제 저걸 하는 거야. 나쁜 짓을 하는데, 이제 출근하면은 그 여자 집에 가서 있다 같이 출근하고, 또 끝나면 야근한다 거짓말하고 그 여자 집에 놀다가 오는 거야. 근데 이 아내가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알게 돼가지고 그 여자 집에 찾아가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라 했는데, 그 여자가 당당해. 오히려 요새 그런 세상이야. 지가 죄짓고도 당당해. 그렇게 해서 이 여자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애가 있으니까 이혼도 못하고 그냥 사는데, 그러면서 이제 가정이 완전 깨져버린 거야. 이제 정서적인 이혼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깨지는 가정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자매가 하느님을 알았으면, 하느님 안에서 기도하고 하면 남편도 회개시키고 가정도 잘 이렇게 지키고 또 이렇게 상처도 치유받고 해서 다시 회복이 될 텐데, 하느님을 모르니까 고통 속에, 지옥 속에 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가정이 말도 못하게 많습니다. 지금의 마지막 시대라 술마귀, 음란마귀, 도박마귀, 또 그런 거 있으면 또 따라오는 게 폭력마귀야. 폭력마귀. 폭력마귀도 아주 대단한 거예요. 대단해. 남자들 특히 폭력마귀 들어가 있으면 다 때려부시고 난리 나잖아요. 진짜 엄청난 어둠의 역사예요. 어둠의 역사. 하느님을 만나야, 주님을 만나야, 예수님을 만나야 치유받고 회복되고 해방되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영혼들이 정말 하느님 안에 들어와서 치유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죄인들을 회개를 위해서 우리 의적인 기도, 우리 뭐 묵주기도에서도 바치고 또 뭐 이렇게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은 점진적인 치유를 해준 거예요. 조금씩. 세상으로 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주님이 꼭 붙들고 계시려고. 그렇게 해서 점진적인 치유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치유 레마는 주님의 침이라는 거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의 침. 그래서 주님의 침은 하느님의 사랑이고 위로고 격려고.
그 어떤 따뜻한 손에서 나오는 또 이렇게 따뜻한 온기와 하느님의 그 어떤 체온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우리가 영적인 어떤 그 주님의 그 어떤 온기, 우리 그분은 육이 없으시잖아요. 예,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시고 성령이 따뜻하게 오실 때도 있고 성령이 막 뜨겁게 불처럼 오실 때도 있고 성령이 와서 이렇게 정말 부드럽게 이렇게 오실 때도 있고 여러분들 그 성령께서 치유해 주실 때그 어떤 치유받은 상태들 다 체험하셨죠? 예, 체험하셨죠? 어제는 엄청나게 지옥같이 괴로운 마음이었는데 오늘은 치유를 해주시니까 아이고 천국이 따로 없네 내 심령이 천국이네 이렇게 체험하신 적 많이 계시죠? 예, 그렇게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또 여기서는 이제 주님의 침인데 침이 이제 하나의 매개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침은 그분의 사랑이고 위로이고 격려이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치유받을 수가 없죠. 그분의 위로와 격려가 없다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격려가 없다면 우리 심령은 공허할 것이고 메마를 것이고 허전할 것이고 그냥 뻥 뚫려가지고 그냥 찬바람이 쉥쉥 지나가는 그런 심령이 될 것이고 방황하는 심령이 될 것이고 주님의 그 어떤 위로의 그 침, 격려의 침, 사랑의 침, 은혜의 침, 고마의 침 그런 것들이 우리를 터치할 때 우리의 마음은 메마른 마음이 그냥 촉촉히 은혜로 젖어져서 평화로운 마음이 될 것이고 방황하는 마음은 주님께로 우리 심령과 또 정신과 마음이 주님께로 뿌리 내리면서 정말 안정을 찾는 편안한 평화로운 그런 마음이 될 것이고 또 근심 걱정에 눌리고 또 두려움에 그런 쌓인 그런 심령이 있다면은 또 악습 우리 아직 빠져나가지 않은 악습들이 있죠. 허영 그런 것도 있고 탐욕도 있고 또 이기심도 있고 또 단죄적인 그런 것도 있고 다른 사람을 단죄하는 그런 것도 또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도 있고 또 뭐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마음도 있을 것이고 또 원망하는 누군가를 원망하는 마음도 있을 것이고 오늘 주님께서 그런 심령에 주님의 따뜻한 온기가 있는 그 손가락으로 또 침을 발라서 우리의 그 심령에 지금 이렇게 다 대주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대로 그 은혜가 우리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을 느끼고 그분의 온기를 느끼고 그분이 우리가 어디에 묶여 사는 거, 우리가 힘들게 사는 거는 절대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 그런 모든 악습에서 해방돼서 우리가 자유롭게 사는 거를 주님은 너무너무 원하신다는 거.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런 모든 악습과 그런 모든 힘든 고통 부분에서 치유받고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또 해방을 얻는 그런 심령들로 오늘 주님께서 주님의 침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구마하시고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 감사의 박수 드립시다.